배부른데 이건 꼭 먹고 싶더라고요. 소가네. 와우. 우와. 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대구 서문시장을 왔는데요. 이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먹도록 할게요. 고고! 짠! 여기 찾았어요. 여기 신서문 김밥이라고. 김밥 요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오코노미 김밥 한번 먹어볼게요. 오, 감사합니다. 이게 그거다. 오코노미 김밥.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담그시는 겉절이. 오. 가쓰부시 아래를 이렇게 보면 김밥이 숨어 있어요. 김치 맛있다. 자, 김치. 다른 김밥도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배부른데 이건 꼭 먹고 싶더라고요. 기회 되면 여기 우동볶이랑 이것저것 또 시켜서 먹고 싶네. 독특해 이거. 자, 여기서 좀 먹어야 되겠다. 예, 우와, 뭐예요? 예. 이건 잔치국수고. 예, 우동이고? 잔치국수, 우동. 우동 하나, 잔치국수 하나. 예, 예. 네. 아. 우와. 맛있겠다. 잔치국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예. 야, 우동 우동. 와, 날씨 약간 춥잖아. 이렇게 뜨끈한 우동이랑 잔치국수 먹으니까 몸이 풀려. 아, 맛있다. 맛있지? 뭔가 집에서 끓여 먹는 거하고는 맛이 다르네요. 맛있다. 짠. 김치를 하나 올렸어.
와, 잘 먹었다. 전 다른 것도 먹으러 가볼게요. 아, 이런 골목이 또 있네. 골목골목마다. 어? 수세미다. 호랑이 수세미 하나 살까? 그래. 예. 네, 이거 하나 주세요. 이게 나, 이게 나? 이 색깔이나 이 색. 주황색? 네네. 이거 복절이도 예쁘죠? 네네. 응, 그러게.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어, 신발이다. 가방. 이게 뭐야? 우와. 어묵인데 매콤한 양념 오뎅인데 약간 저거는 만두? 만두 먹어볼래? 어. 만두 1인분, 오뎅 1인분. 근데 이거 좀 독특하다. 어, 그치? 먹어보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양념을 좀 섞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양념은 참 맛있다. 되게 맛있네? 콩나물. 만두. 어, 소감이. 단무지. 어, 감사합니다. 이야, 뜨끈하고. 좀 필요할 때였어. 양파 장아찌를 올려가지고 이번에 여기다가 콩나물을 싹 올려서 해물 맛이 난다 했잖아. 약간 해물 베이스로 만드는 건가 봐. 아, 이제 저는 또 다른 음식도 먹으러 가볼게요. 어, 이거 석류 이거 하나 주세요. 우와. 이거 진짜 찐 석류 주스요. 아, 네. 와, 찐, 찐, 찐. 어, 왜 이렇게 달아? 그냥 주스 마시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씁쓸한 맛 좀 난다. 근데 건강할 것 같아. 이건 과일만으로 딱 짰으니까. 이제 목도 축였으니까 또 딴 거 먹어야 되겠다. 맛있는 거 많아. 두 개 주세요, 2,000원. 이야. 호떡. 물도 안 되네요, 물도 안 되네요. 물 한 잔 주세요. 그래도 오늘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해야지. 감사합니다. 우와. 리창물이에요, 끓여놓은 물. 응, 감사합니다. 불편하지? 아니요, 맛있어요. 아, 진짜 반갑네. 다른 사람들과 보자. 오늘 좀 3일 동안 왔는데도 아쉽네요. 맛있어. 꿀이 가득해. 유담이는 진짜 착하다. 보니까 오빠야 보니까 그런 걸 구분할 것 같아. 성격. 이거 생크림 추가해서 하나 살게요. 생크림 추가. 뭐야?
우와. 빵이 푸딩 같지 않아? 와, 진짜 맛있다. 약간 계란빵 같기도 하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